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서로 수용하면서 28일 또는 29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 중재안을 중심으로 검찰 정상화 입법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현재 민주시민들 대다수는 이번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의 반쪽짜리 법안이자 지금 아니면 다시는 그 기회를 엿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도 소기의 목적을 이룬 셈이라며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나마 한 발짝 양보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중수청을 설치하고 나머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이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면 그나마 인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박병석의 중재안을 수용했던 그 합의문에 여야가 반드시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황운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분통하고 아쉽지만 합의문 이행담보를 위한 법률안 성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합의문에 명문화해야 할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합의문 1항에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위해 수사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갖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 두 번째, 합의문 2항 관련해서 기존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되 동법 제4조 1항 1호 감옥 중 등을 중으로 변경해야 할 것. 합의문 3항 관련 특수부 감축과 검사 인력 축소 내용을 부칙에 명문화할 것. 네 번째, 송치 사건에 대해서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해야 할 것. 즉, 송치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을 삭제해야 함. 합의문 5항 관련해서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 전면 폐지 시한을 부칙에 명문화해야 할 것. 최대 1년 6개월. 이상의 내용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원안을 관철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꼼수를 부리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었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만이 검찰 정상화 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어제 합의한 중재안의 내용은 사실 검찰 누더기 법안이죠.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 없는 법안이자 정치인들끼리 장난친 법안으로 오히려 국민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검찰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서 6명의 고검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독립군이라도 되는 것 마냥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이 부분 역시도 꼼수지요. 이들은 이미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되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명분을 찾은 것이죠. 또한 현직 지검장들 계속해서 여야 합의에 대해 여기저기 언론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공무원 단체 중에 이렇게 거만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 사표 쓰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나가면 간단한 겁니다. 뭐 그렇게들 어렵게들 사십니까? 그런 가운데 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이 오늘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야반도주 발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동훈의 휴대폰 비번도 풀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그렇게 멸문지화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서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로 지금의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게 만들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부작용을 운운하고 허점을 운운하고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싸놓은 변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밥그릇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검사들은 윤석열과 한동훈 등 정치 검사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맞는 겁니다. 당신들의 비난의 화살은 민주당과 국민을 향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및 그 외 정치 검사들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국민들이 그 검찰 공화국을 막기 위해 검찰 정상화 입법을 서두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싫으시면 다 나가시면 됩니다. 할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오죽하면 검사 출신이었던 홍준표마저도 정치 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검찰을 직격을 하겠습니까? 홍준표가 가끔씩 사이다 발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인 듯 합니다. 여튼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지금 드러난 의혹만 해도 엄청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기준으로 해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명한 후보자들 중에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국 전 장관 기준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퇴임을 이제 보름 정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5년이란 프로그램에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25일과 26일 이틀간 JTBC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 6편의 사전 예고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손석희,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다. 문 대통령, 선거용이죠 뭐. 손석희,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네.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그동안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치보복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을 가지고 또 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 문제를 두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